여러분 혹시 얼차려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정말 정말 오랜 시절 예전에 뭐 군대에서의 귀한 문화 그런 걸 말하는 표현인데 이게요 군대 요즘 군대 그런 거 아니, 없습니다 오해는 마시고 일반 회사에서 이런 단체 기합이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 근대적인 상황이 국내 한 대형 인력 파견 업체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운 상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려 엉덩이를 들고 있는 성인 남성들의 어머, 모습입니다. 어머. 일명 엎드려 뻗쳐 자세인데요. 네. 문제는 이곳이 이들의 직장 사무실이라는 어머, 겁니다. 어머.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남성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 저 남성들 우리 보통 저런 자세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운동 삼아 푸시업 할 때나 하는 자세인데 지금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윤 변호사님? 엎드려 뻗쳐 시킨 겁니다. 어머. 누가 시켰냐면요. 이 업체의 창업주가 시킨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 업체가 그러면 아, 되게 영세한 업체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국내 대형 인력 파견 업체로서 종업원이 만 명이 넘는 회사라고 어머, 어머. 합니다. 그리고 이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 씨가 바로 이 엎드려 뻗쳐 시켰고 문제는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폭언, 폭행도 상시적으로 이어졌었다는 데 있는데요. 세상에. 왜 그렇다면 이렇게 엎드려 뻗쳐 시켰느냐. 회사에서 보라고 한 자격증 시험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그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진 직원들을 불러서 이런 행동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 저연차 직원에게만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한 것인가? 직원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어? 이런 게 행해졌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현장에서 오간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네 결혼해서 애들 좀 책임져주세요. 회사의 비전 때문에 시작된 게 자격증이다. 어서 일어나라. 이까지게 무슨 이사요? 어디 보시라고 나가. 너 강간 시키지 않아. 나가! 일어나. 이까지 그게 무슨 파트장이야. 난 도랑뱅이라고 그랬는데 이 X X 커져 있으면서 커져 얼굴이나 올라가고 앉아있어. 이런 이렇게 입으로 올라가. 입으로 올라가. 얘 친구도 못하는 나는 내 땅으로부터 쎄 올라가.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삐 처리된 부분은 욕설이에요. 욕설 부분이 지금 쉴 새 없이 나와요. 저희가 삐삐삐 소리가 쉴 새 없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삐삐 중간중간 사이에 어떤 소리 들리셨죠 여러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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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구타,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될 만한 소리까지 들렸잖아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 해당 창업주가요, 회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폭언, 심한 욕설, 폭행만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라고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른바 갑질, 개인적 심부름도 많이 시킨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예를 들면 이거 회사 직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창업주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도 직원들이 했고요. 어머. 병원 진료 예약도 했습니다. 약국에 심부름 보내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창업주 전용의 화장실 비대 전원 관리까지 직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내 행사장에서 노래 연습해야 되고 헬스장에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받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 이거 혹시 직원들이 지어낸 말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문자라든가 직원들 간에 오간 대화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지시사항이 있네요. 내일 출근하는 대로 어떤 병원 가서 예약해.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가는 길에 좀 예약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아픈데 좀 가질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폭력적인 지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상황, 이 직원들인지 이게 조폭의 조직원인지 도대체 구분이 아닌 상황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문님 약 사러 약국 다녀오겠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보고한 적도 있었고요. 담배 두고 가셨는지 머머 씨가 차로 전해주러 갔습니다. 한마디로 직원들이 차량까지 담배 가져다 줘야 됐고 저는 이거 마지막 고문님 화장실 비대는 꺼놓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조직폭력배도 요즘 이러면 난리 날 텐데요. 일반 회사에서
창업주가 이런 일을 시켰다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갑질 정도가 아닙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노예, 지금 노예처럼 직원들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화장실 비데를 켜놔라, 꺼놔라 그런 걸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 비데를 꺼라 이런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상욕이 날아온다 이런 식의 뭐 주장이 나왔는데, 그 화장실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굉장히 내밀한 개인적인 영향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남들한테 보이는 걸 좀 꺼려하고 약간 수치스럽다고 여길 때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수치라는 감정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동등한 사람 사이에. 아하. 근데 상대방이 저렇게 자기 화장실의 관리를 맡기고 이거저거 시켰다고 하면 결국 그 상대방한테는 내가 수치를 안 느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상대방은 나랑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건 시대 때 노예나 종처럼 여겼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화장실도 저렇게 막 그 일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화를 안 받으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못 받으면 혼날까 봐 샤워할 때도 비닐봉지에다 휴대전화를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면 거의 하루 종일 거의 통제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구조에서 생활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이게 모르긴 몰라도 어제 오늘의 일이었을까요? 이 피해 직원분들의 가족들이 이 사실 접하고 나서 얼마나 참담했을까? 여러분, 그 창업주라는 인간의, 그리고 거기에 뭐 고위직들의 엉덩이까지 관리해요? 출근하면 따뜻하게 볼일 보게 비대 전원을 켜놔야 된대요.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얘기입니까? 그렇게 대단해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갑질을 넘어서 노예처럼 직원들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그 갑질 목록에 보니까 안진영 기자님, 사내 행사용 노래 연습, 이건 대관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었습니다. 이 해당 고문은 사내 행사로 예술제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노래 연습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요, 말만 예술제지 고문만을 위한 행사였다는 게 증언이고요. 이 연습은 행사 한 달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을 기쁨조처럼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타까지 치면서 연습하네요, 지금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래 연습뿐만 아닙니다. 또 헬스부란 이름의 직원 대여방이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직원들에게 원래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저 창업주란 인간의 그냥 왕국처럼 운영이 됐네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사람으로서. 그런데 피해 직원의 해당 창업주에게 폭행 등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돌아왔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직원으로 대해서 나한테 맞은 일은 이만큼 돼. 밑에는 그렇게 맞지 않았어. 단, 비서진에 들어가서 똑같이. 맞고 나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정신 상태가 문제랍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죠. 이건 형사적으로도요, 폭행, 모욕에 해당하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 해당 업체 직원들은 해당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서울고용노동청의 대답은요, 전부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거였어요. 폭언, 폭행, 사적 심부름, 노래 연습 강요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당 창업주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 지금 고작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반성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된 내용의 이면에 여러 사정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갑질은 절대로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창업주인데 회사의 직함이 고문이잖아요. 그럼 고문 하나 걸어놓고 월급을 엄청 가져갈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 왕구니까 왕구. 근데 이 사람한테 부과된 과태료가 고작 500만 원뿐이면 이 사람 입장에선 이 갑질을 저지른 고용 창업주 입장에서는 시참할 껌값 아닐 껌값. 더 걱정되는 거 전현평론이 이게 이제라도 폭로가 돼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창업주의 나쁜 행동이 드러나게 됐습니다만 더 걱정되는 이후에 걱정되는 건 제보 폭로를 한 직원들이 과연 제대로 이후에 이 직장에 잘 다닐 수 있을까 보복은 없을까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벌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과연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저 고문이 지금 창업주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창업주와 관련된 인물들이 저 회사 임원으로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 폭란 직원 누군지 찾아내 해서 알게 모르게 또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꼬투리를 잡아서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계 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고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이게 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 차원에서 뭐 과태료 차원이 아니라 이 정도는 강제 수사, 즉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인격 침해, 인격권 침해, 폭행, 폭언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냥 과태료만 물고 끝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별도로 형사 처벌 받을 행위가 아닌 이상인 즉슨요. 뭐 노래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부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형사처벌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제기했다라는 이유로 해당 당사자에게 이 업체의 이 대표가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아하. 형사처벌 조항이 상당히 좀 굉장히 좁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항상 있었고요. 이 부분 국회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당 측에서는 이건 그냥 노동청 진정된 부분을 귀결하고 그냥 마무리 짓고 끝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가지고 아마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말 그대로 가해자가 창업주잖아요. 네. 그렇다면 회사를 세웠을 때부터 이런 조짐들이 보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이 문화를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관계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보복적 차원 조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드시 관심 있게 사회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